하마할 때 몇 바퀴 말아야 S컬 나온다 그래? 그게 계산이 안 돼? 어, 뭐 공식이고 나발이고. 야, 더하기가 안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더하기. 이 웨이브에 공식과 테크닉이 있듯이 이론이 있다는 거야. 구체적인 이론과 정의. 자, 컬링 아이롱으로 이제 오늘 웨이브 만드는 방법 알려줄 건데, 이론은 간단해요. 컬링 아이롱 그냥 둥글잖아. 둥근 원형의 판에다가 모발을 말아서 웨이브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럼 평평한 웨이브 얘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이나 C컬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힘들어 얘로. 왜? 둥그니까. 당연히 플랫 아이롱이 면 계열 웨이브에 좀 적합할 거 아니야. 그럼 컬링 아이롱은 말 그대로 이 원형의 기구에다가 우리가 머리카락을 말아서 웨이브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도 뭐가 있다? 거기에도 이론이 있다. 공식이 있다. 그래서 먼저 이론 설명부터 먼저 하고 나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아이롱이 몇 미리, 몇 미리, 몇 미리, 이거 몇 미리? 35mm 아이롱이에요. 그럼 35mm 아이롱으로 S컬 만들려면 여기 몇 바퀴 말아야 될까? 파마할 때 몇 바퀴 말아야 S컬 나온다 그래? 두 바퀴 반이라고 하잖아. 자, 그럼 이게 35mm 야, 그러면 여기에서 두 바퀴 반 말려면 몇 미리 필요해? 얘들아, 다시 생각해봐. 35mm로 두 바퀴 반 말려면 몇 센치 필요해? 어? 어, 뭐지? 35mm 아이롱 한 바퀴 말면 7cm잖아. 그러면 어? 곱하기 2 하면 뭐야? 어? 14잖아, 14. 14에서 35 더하면 뭐야? 17.5! 그게 계산이 안 돼? 어, 뭐 공식이고 나발이고. 야, 더하기가 안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더하기. 35mm 아이롱 한 바퀴 7cm, 두 바퀴 14cm, 두 바퀴 반 17.5cm. 곱하기 나누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더 센, 뺄 센만 정하게 하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바퀴 반 말려면 17.5cm가 필요하단 말이야. 내 손가락 한 뼘이 정확하게 한 7cm 정도 돼. 27cm. 그러면 두 바퀴 반을 말려면 요 정도의 길이가 지금 필요한 거야. 요 정도의 길이. 그러면 길이로 봤을 때 S컬 웨이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길이야. 자, 17.5cm 있으면 S컬 웨이브 할 수 있다 그랬어, 이 컬링 아이롱으로. 그럼 이거 17.5cm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지. 그럼 S컬 웨이브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S컬 웨이브 할 수 있는 기질이란 거야. S컬 웨이브 할 수 있어. 자, 그럼 면 웨이브랑 S컬 웨이브랑 두 가지 차이점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 첫 번째는 면 웨이브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면적으로 보이는 느낌의 디자인. 그러니까 인커브드, 아웃커브드, 그리고 여기서 물결, 이런 거는 리지의 커브드에 의한 리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면적으로 떨어지는 인아웃의 흐름으로 웨이브 나오잖아. 근데 S컬 웨이브는 여기서 말리지, 이렇게 말리지. 말리면 그걸 우리가 선 디자인이라고 하거든. 선적으로 표현되는 디자인, 텍처로 표현되는 디자인이라고 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S컬 웨이브는 레이어가 있는 스타일에 적용했을 때 이뻐. 그리고 원랭스 스타일에 적용했을 때는 움직임이 많이 발생되진 않아서 좀 약간 무겁고 둔탁한 느낌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길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질감이나 커트의 형태를 보고 그 다음을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럼 이 다음에 이제 뭐냐, 공식, 이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우리가 흔하게 이제 웨이브의 싸가지라 그래갖고 인커브드, 아웃커브드, 포워드, 리버스라 그래서 웨이브의 네 가지, 왜 웃어? 이런 거에 웃어? 어, 싸가지, 웨이브 싸가지. 싸가지가 있는 웨이브다 그래서 인커브드, 아웃커브드, 그 다음에 리버스 포워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것만 이제 알면 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테크닉으로 녹였을 때는 어떻게 테크닉으로 녹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면 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웨이브를, 싸가지가 있는 웨이브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웨이브는 덮개가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아웃으로 넘기는데 리버스 방향으로 넘겨서 한 바퀴 그리고 두 바퀴 말고 반까지 말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된다? S컬이 된다. 자, 그럼 이렇게 S컬로 떨어졌지? 첫 번째 웨이브. 자, 두 번째 웨이브는 잡은 상태에서
자, 덮개가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바뀌었지. 뭐가 바뀌었어? 덮개가 위지 이번에. 그리고 끝을 이번에 포워드 방향으로 빼줄 거야. 그래서 한 바퀴 그리고 두 바퀴 말아서 끝에까지 반 말아서 빼줄 거야. 그럼 두 바퀴 반 말아서 웨이브 나왔어. 그러면 세 번째 웨이브 똑같이 덮개를 위쪽으로 올릴 건데 덮개 위쪽으로 올린 상태에서 이번에는 반대편 어깨 쪽 포워드로 에스컬 웨이브 이렇게 만들 거야. 마지막 웨이브 여기 잡았을 때 이번엔 덮개를 밑으로 내려서 넘어가는 쪽 리버스 방향으로 말아서 한 바퀴 두 바퀴 반을 말아서 에스컬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웨이브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럼 네 가지 형태의 기본적인 원형이 되는 웨이브가 나온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해 줄 건 뭐냐면 이 웨이브의 공식과 테크닉이 있듯이 이론이 있다는 거야. 구체적인 이론과 정의.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웨이브를 보면 돼. 자, 이거 딱 봐도 뭐야? 인커브드. 이거 딱 봐도 뭐야? 두 개 끝에 아웃커브드. 야, 덮개가 밑으로 내려가서 뒤집어서 들어가면 당연히 아웃커브드고 덮개가 위로 올라가서 안으로 넣으면 인커브드야. 그렇게 결정이 돼. 그래서 컬링 아이롱을 진행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덮개의 위치가 아래인지 위인지가 중요하다고요. 오케이?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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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게 뭐냐? 컬의 방향이 리버스로 가는지 포워드로 가는지가 중요한데 이거 지금 다 네 가지 웨이브 다 무슨 방향이다? 리버스 방향이야. 다 오... 굿보이. 자, 그러면 왜 리버스냐라고 보자면 끝방향을 이렇게 뭉쳐서 보면 얘랑 얘랑 끝방향 똑같지? 끝 똑같고 얘랑 얘랑 끝방향 똑같거든? 두 상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가운데로 모이잖아. 그러면 리버스야. 모이잖아. 뒤로. 뒤로 흐르잖아. 근데 얘네가 포워드가 되려면 얘네 두 개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서 이렇게 떨어지면 앞방향으로 흐르니까 포워드가 되는 거지. 그럼 얘네에게는 다 리버스 웨이브지만 인커브든지 아웃커브든지 위치에 따라서 웨이브의 디자인적 포인트가 또 바뀌는 그런 형태들을 취하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럼 디자인적으로는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건데 당연히 리버스는 뭐야? 뒤로 흐르니까 뒤로 흐르는 흐름감이 생기지. 근데 대한민국 웨이브의 거의 긴 머리의 99.99999999% 뭐다? 리버스가 많다. 리버스가 많아. 근데 약간 예외적으로 포워드 오버 디렉션 레이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기처럼 이게 앞으로 층층층층층 많이 된 이런 머리는 예외적으로 포워드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거의 일반적인 이제 포워드 오버 디렉션 레이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세임 레이어 형태에서는 보통 고객님들이 리버스를 가장 많이 한다. 우리나라 고객님들은 포워드 하면 앞으로 이렇게 말리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잘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리버스를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뭐 리버스의 특징은 뒤로 흐르는 거고 포워드의 형태는 앞으로 흐르는 형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왜 인커브드를 넣고 왜 아웃커브드를 넣느냐는 거거든. 옆에서 보면 딱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아웃커브드 들어간 데는 뿌리 쪽에 볼륨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어깨에 닿았을 때 볼륨감이 생기는 부분들이 없잖아. 근데 인커브드로 들어갔을 때는 어때? 볼륨감이 이렇게 생기지. 여기에서 이제 볼륨감이 필요할 때는 인커브드 들어가는데 딱 봐도 네이프 부분부터 볼륨이 빵빵히 들어갔지. 그럼 이제 이걸 디자인해서 어떻게 응용하는지는 우리의 몫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섹션의 크기, 파팅의 크기를 타는 방법을 알려주자면 자, 섹션을 나눠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눠주면 되냐? 두상은 둥글잖아. 두상은 둥그니까 당연히 섹션을 나눌 때도 둥글게 나눠야 될까? 일자로 나눠야 될까? 둥글게 나눠줘야 돼. 그리고 아이롱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공식이 내가 아이롱을 버티칼로 들고 있냐? 다이애거널로 들고 있냐? 호리존탈로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볼륨감이 느낌이 바뀌어. 호리존탈이 당연히 볼륨감이 제일 크고 다이애거널로 잡았을 때 당연히 볼륨감과 릿지감의 자연스러움 둘 다 잡을 수 있고 버티칼로 잡으면 자연스러운 느낌이 극대화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 이걸 들어갔을 때 길이, 그 다음에 릿지의 개수, 그 다음에 릿지의 자연스러움, 그 다음에 서 있는 발의 위치, 그 다음에 중요해.
내가 어디 서 있어서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이 웨이브의 흐름성이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발의 위치까지 완벽하게 고려하면 이제 웨이브 작업할 때 어려운 건 별로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섹션의 폭으로 봤을 때는 보통 아이론 크기 정도에서 1.5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아이론 크기 2배 정도 탔을 때는 문제가 돼. 문제가 되고, 왜 문제가 되냐면 웨이브가 많이 늘어져. 그러니까 형태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힘든 거지. 그래서 아이론의 크기 1.5배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잡았을 때 섹션의 폭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섹션에 이제 내가 섹션을 집었을 때 아이롱을 들어가기 전에 이 간격의 크기로 보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1.5배까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 폭과 이 폭과 이 너비를 잡았을 때 아이롱 크기 1.5배까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면 돼.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롱 하기 전에 중요한 건 수분감을 먼저 날려주는 거겠지. 자, 아이롱 할 때 수분감 왜 날려줘야 된다 그랬어? 늘어져서. 수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뜸이 들면서 식으면서 수분량 때문에 다시 늘어지거나 혹은 원하는 컬이 정확하게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정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분감을 살짝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알려주는 팁은 기본 와인딩 팁이거든. 아이롱 많은 팁이 롤링도 있고 롤링 트위스트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 근데 롤링 트위스트는 이렇게 말았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푸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나는 그런 테크닉 좀 잘 안 써. 왜냐면 정확한 릿지 간격이 나오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릿지 간격을 좀 우선시해서 기본 롤링 방법으로 많이 작업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떨어졌을 때 이제 릿지를 보면 지금 두 바퀴 반을 와인딩하기 위해서 필요한 릿지의 길이가 이 정도가 필요하잖아. 그럼 이 스타트가 되는 릿지 부분부터 먼저 한 바퀴를 말아 시작하고, 아이롱의 각도는 어떻게 돼야 돼? 다이애거널로 잡아서 한 바퀴, 두 바퀴 반 말아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돼. 그럼 웨이브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자, 그럼 여기서도 모발 잡아주고 들어갔을 때 발의 위치 어떻게 바뀌어? 발의 위치 어떻게 바뀌어? 방금 여기 서 있었지? 방금 여기 서 있었지? 왜 이렇게 바뀔까? 두상의 형태가 둥그니까 나도 둥근 모양에 맞춰서 발을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점을 컴파스를 찍고서 이동한다는 느낌을 갖고 발의 위치를 계속 이렇게 두상을 따라서 내가 이게 컴파스야. 이게 컴파스면 두상 따라서 이렇게 둥글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야 돼. 한 뒤에서 보통 아이롱 할 때 뒤에 서서 이렇게 많이 작업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러면 릿지의 단차나 릿지의 느낌이 절대 예쁘게 나오지 않아. 자, 이런 식으로 기본 롤링으로 잡는데 몸의 위치 이쪽으로 넘어왔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야. 두 단 말고 반대쪽으로 넘어오는 거야. 반대쪽 넘어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바퀴 반 와인딩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 와인딩 해서 다이애거널로 와인딩해서 떨어뜨리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릿지의 느낌 자체가 이렇게 동일한 위치 선상에서 떨어질 수 있게끔 와인딩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이거는 기본 와인딩이니까. 컬을 만들 때 디자인적으로 웨이브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기본 와인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지금 하는 거는 디자인에 어떠한 요소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컬의 느낌과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공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디자인적 포인트를 주면서 아이롱을 하는 방법은 또 다시 내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자, 네이프에서 백까지 아웃커브드로 말았으니까 안쪽에서 볼륨은 안 생겼지만 리버스로 나오는 거지. 그럼 두상에서 머리가 덮였을 때 이 밑에 있는 이 친구들 지금 보여질까 안 보여질까? 끝에만 이렇게 보여지겠지. 그럼 안쪽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던 이 인커브드는 양감의 조절 외에는 디자인적 포인트로는 아무런 포인트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시면서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없다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없다! 없다 그래 없다 라고 얘기할게. 자,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감 조절을 우선으로 하고 끝에 디자인만 정확하게 나오면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상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나눠준 섹션을 조금 더 둥글게 나눴죠. 왜? 두상 위쪽은 더 많이 둥글기 때문에 밑에서 적용한 것보다는 훨씬 더 라운드의 느낌을 많이 줘서 섹션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안 하다? 그치, 중요하다. 네, 고마워요. 힘들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인커브드를 적용할 건데 여기까지 뭐 아웃커브도 적용해도 돼요. 아, 여기까지 아웃커브도 해보자. 자, 그럼 여기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 기장이 갑자기 훅 길어졌죠. 그럼 여기서는 웨이브를 뿌리까지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넣을 수 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아이롱 35mm니까 몇 mm 필요해요? 7cm, 7cm, 14cm, 그리고 17.5cm. 그럼 35cm만 넘으면 웨이브, 에스컬 두 단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웃커브드로 여기까지 넣어볼게. 그럼 뿌리부터 들어가서 한 바퀴 말고, 자, 두 바퀴, 자, 세 바퀴 말고, 자, 네 바퀴 반까지 알아서, 자, 그대로 내려놓으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웨이브가 두 단이 떨어지죠, 리치가. 그러면 반대쪽에서도 진행되기 전에, 자, 여기 잡고 발의 위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서 했으면 다음 섹션 여기서. 발의 위치가 무조건 따라가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발 위치, 발 위치, 발 위치. 자, 그럼 여기서, 자, 마지막 단 작업하는데 두상 위에 마지막 단은 늘 어떻게 체크한다 그랬어? 넓게 퍼뜨려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랬지. 굉장히 넓게 퍼지지. 그럼 이 마지막 단 한 단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디자인의 거의 90%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 해줄 때는 떨어지는 위치 정확하게 잡고 두상 위쪽에서는 정확하게 피보팅 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인커브드로 작업을 하려면 아이롱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겠지, 덮개가. 그러면 리버스로 가려면 끝을 이렇게 빼야 될까, 이렇게 빼야 될까? 첫 번째라고 생각하겠지만 첫 번째로 빼면 포워드 돼요. 인커브드 웨이브의 특징은 리버스 하고 싶으면 포워드 방향으로 끝방향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커브드는 끝방향이 늘 반대가 돼요. 리버스 하고 싶으면 포워드 방향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끝을 빼줘야 떨어졌을 때 이렇게 리버스 형태로 뒤로 흘러가는 웨이브가 되고, 포워드를 많이 하고 싶다면 반대로 뒷방향으로 끝을 빼줘야 포워드 형태로 웨이브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뿌리서부터 다시 에벌드라이 잘해서, 자, 사선 이번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 포워드 방향 앞방향으로 끝을 빼줘서, 자, 말았을 때 뿌리까지 잘 말아서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인커브드 리버스가 나온다. 나눠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아웃커브드 하는 게 좋을까, 인커브드 하는 게 좋을까? 아웃? 귀를 보여주고 싶으면 인커브드 하는 거고, 귀를 안 보여주고 싶으면 아웃커브드 하면 돼. 귀를 보여주고 싶으면 인커브드, 귀를 안 보여주고 싶으면 아웃커브드. 이렇게 차이점은 뭐냐면 인커브드로 이렇게 들어가면 귀가 보이겠지, 아웃커브드로 이렇게 들어가면 귀가 안 보이겠지. 그러면 고객님의 귀가 보여줘야 될 때랑 안 보여줘야 될 때 디자인적 차이 포인트가 뭐야? 고객님의 옆볼륨, 두상 옆볼륨을 살려줄 때는 인커브드, 옆볼륨을 죽여주고 싶을 때는 아웃커브드. 근데 가발은 너무 두상이 예쁘게 생겼으니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아웃커브드 할게요. 자, 아웃커브드 해서 자, 말아줍니다. 하나 말고,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말아줄 때의 주의사항은 첫 번째 사이드 뒤쪽의 릿지보다 더 위쪽으로 말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뿌리까지. 왜? 두상은 둥그니까 여기 두상 앞쪽에 있는 지금 이 페이스라인 쪽 웨이브가 릿지가 더 밑에 내려오게 되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처져 보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웨이브를 이렇게 작업했을 때 릿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웃커브도 웨이브 고객님이 머리를 이렇게 넘기더라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처져 있으면 갖고 왔을 때 여기가 처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예뻐 보이지 않겠지. 그래서 그런 느낌들 잘 고려해서 믹싱해서 만들면 되고, 마네킹이라서 이제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이 패널을 잡았을 때 뒤쪽이랑 앞쪽의 디자인을 다르게 가는 것도 상관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공식은 사실 있는데 디자인적 감각은 또 디자이너가 결정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웨이브 지금 작업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이걸 인커브드를 넣을 건지 아웃커브드를 넣을 건지는 누가 결정한다? 디자이너가 결정하면 돼.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해보면 돼요. 해보고 싶은 대로. 다만 정확하게 우리는 다 계산하고 진행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넣는 웨이브는 다 리버스다, 포워드다? 다 리버스만 작업할 거다. 자, 여기서도 자연스러운 형태로 넘어가게끔 하고 싶으면 이제 인커브드로 작업하면 되고, 자투상 위쪽 부분에서 이쪽으로 빼주면 리버스로 흘러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이롱 똑같이 사선 유지하고, 자, 넘겨갔을 때 이렇게 떨어지면 인커브니까 넘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감기면서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럼 뒤쪽은 아웃커브도 했고 앞쪽은 인커브도 했으니까 이쪽에는 볼륨이 안 생기지만 여기에는 볼륨이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 실험적으로 다 연습할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마지막 섹션 떨어지죠. 자, 얘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얘도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 떨어질 때 보면 굉장히 넓은 부분에서 이렇게 떨어져. 굉장히.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얘는 앞머리 방향으로 좀 떨어지겠죠. 그럼 먼저 뒷머리 방향부터 떨어지는 친구를 먼저 작업할게요. 자, 여기서도 사선 자꾸 인커브드니까 리버스 하고 싶으면 꼬리 앞쪽으로 빼고 사선 상태에서 계속 와인딩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아서 떨어뜨려 놓죠. 자, 그럼 이제 기본 웨이브가 끝난 거예요. 기본 웨이브가 끝났는데 나 작은 룰 하나만 줄래? 웨이브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핸들링을 해서 보통 이제 웨이브를 마무리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오일 에센스 같은 거를 가볍게 사용해 주는 게 좋고요. 오일 에센스를 덜어 놓고, 자, 오일 타입은요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상온에서 떨어졌을 때보다 손바닥 위에 올라가면 이 체온 때문에 이 오일의 온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거든요. 손에 부드럽게 오일을 좀 녹여줘야 훨씬 더 오일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고 흡수되는 느낌도 더 좋아지거든요. 특히 막 야외 촬영 여러분도 안 나가서 모르겠는데 진짜 추운 날 야외 촬영 가서 에센스 바르잖아요. 모발에서 엄청 겉돌아요. 그럼 이렇게 최대한 녹여서 오일을 묽게 만들어주면 돼요. 엄청 묽어지거든요. 이렇게 해보면 알아요. 묽게 잡아준 상태에서 에센스에 발라주는데, 이 언니가 지금 원하는 게 이제 에스컬 텍스처인데 오일을 겉단에 발라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안단에 발라주는 게 중요할까? 겉단과 안단 둘 다 발라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안단에 발라줄 때는요 이런 식으로 손을 뒤집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머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 벌써 예뻐. 해서 여기 안쪽에 먼저 에센스를 발라줘요. 여기. 왜냐면 고객들이 머리를 앞으로 뺄 거 아니야. 앞으로 뺐을 때 이렇게 뺐을 때 이쪽 안쪽이 지저분하면 웨이브 넣어진 느낌이 깔끔할까 지저분할까? 지저분해요. 그래서 먼저 안쪽에서 웨이브를 포니테일 약간 묶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웨이브 쪽이 아닌 안쪽 먼저 에센스를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안쪽에 먼저 에센스를 적당히 발라주고 내려왔을 때, 자, 적당히 발랐기 때문에 손에 제품감이 많이 줄었죠. 그럼 이 준 제품감을 갖고 먼저 겉단 쪽에 발라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에센스를 안쪽에다가 바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 바깥쪽에 바르면? 떡죠. 떡지고 무겁고 처져, 리찌감이. 그래서 제품을 잘 발라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겉단 발라줄 때도 보통 선생님들이 되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 앞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앞에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르면 앞에가 다 처져요. 느낌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포니테일 묶는 느낌처럼 뒤쪽으로 다 넘겨서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자, 오늘 들어갈 거는 롤링 테크닉으로 들어가는 S컬 기본 드라이예요. 기본 드라이이기 때문에 이 스타일 자체가 막 뭔가 스타일리시하다, 자연스럽다, 예쁘다 이런 느낌보다는 35mm 아이롱을 이용해서 최대한 우리는 탄력 있는 웨이브를 만드는데 첫 번째 클래스는 의미를 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릿지와 텍스처를 조절해서 자연스럽고 루즈한 웨이브를 만드는, 그러니까 같은 아이롱으로 더 굵은 웨이브의 느낌을 만드는 테크닉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는 뭐다? 인커브드, 아웃커브드 어떻게 넣을지 선생님들이 결정하세요. 내가 해보고 싶은 웨이브에 따라 선생님들이 결정하고, 단 인커브드랑 아웃커브드가 둘 다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웨이브의 전체 흐름은 리버스로 잡고서 작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리버스가 될 수 있도록 작업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수업을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시간을 제가 몇 번 드리면 될까요? 1시간 드릴 테니까 작업하시면 되죠. 시작!